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지금 여기 바다는 인천 광화 경찰 수련원 앞에 있는 바다예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광화에 있는 경찰 수련원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가족들끼리 1박 2일 이렇게 조금 여행차 놀러 왔습니다. 지금은 바다가 이제 조수간만의 차이로 밀물 현상입니다. 아,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고 갈매기도 이렇게 날아다녀요. 자, 갈매기도 이렇게 배들도 여러 척이 지금 항구에 와 있어요. 여기 항은 무슨 항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 보시면 뚱수선이라는 데가 있죠. 그쪽 뒤로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이쪽에서 현지에서 어업을 생계로 이렇게 잡아서 직접 판매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상당히 비싸요. 꽃게 1kg가 5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밀물이 들어오면서 저기 보시면 하얗게 생긴 뭐 외가리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먹이 사슬처럼 먹이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열심히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목을 길게 빠뜨리고. 자, 거기 옆에 갈매기들도 여러 마리 있고. 자, 갈매기들 두 마리가 싹 비행을 합니다. 저기 하얀색으로 크게 날아는 새가 하나 있죠. 풍경 멋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밀물이 지금 들어오는 현상 이렇게 한번 제가 하고 있어요.